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근교자의 침소리 방송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신대자로 살았습니다. 정말대만 빨간색 신대자 단일한 제자 훈련으로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신대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신대자입니다. 신대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그분들에서 신대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들릴 때 기독교인들의 신대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저자들의 제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만들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언약 회복 설교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사업장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산주의 기원하다입니다. 이번 전설이 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애굽에서 구출되고 애굽의 범사들이 혼란에 빠져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에 천사들이 동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대인은 인간이 애굽에서 있겠지. 그러나 너희는 더 가려지기를 바란다. 그 사람도 내 피조물이 아니더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극히